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브래디 미카코 지금 노숙임 옮김 베이비 부모 세대 노동계급의 사랑과 긍지 브래디 미카코의 1965년 일본 후쿠오카현 출생 빈곤 가정 출신으로 펑크 음악에 빠져서 존 라이든에게 큰 감화를 받았다. 1996년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했다. 런던의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해봤다.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타가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며 반긴축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계급투쟁을 써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이들 계급투쟁으로 2017년에 16회 신초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 오이야 등등등등 노숙영 옮김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영국 베이비 부머 세대 아저씨들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저씨들 아직 안 죽었거든. 당신이 세상의 문제를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보통은 나이 든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아저씨들 탓이고 EU 탈퇴도 아저씨들 탓이다. 그들은 어째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되뇌일 뿐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라. 예전에는 어르신에게 길을 양보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늙은 이들이 길을 막아서고 비춰주지 않는다고 라고 하니 좀 무리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 This is England. 문신가 등등 노를 저어라 해설 현대의 영국의 세대 결국 술에 대하여 This is England 2018년에 19년까지 문신가 평화 해머타운의 6달 학교의 반항 노동의 수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다. 폴 윌리스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이 책은 1970년 영국에서 출판된 이후에 문화인류학 및 교육사회학 분야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머타운의 녀석들에서 봉인된 소년들은 영혼이 늙지 않는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지금 완전히 아저씨가 되어버린 현실의 녀석들은 전직도 했고 생리해고도 당했다. 양육비도 내야 하는 빚도 있으며 초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내가 사는 공영주택지는 해변 리조트로 잘 알려진 브라이튼시의 구름줄이 있다. 경사가 제법 가파르기 때문에 제일 높은 곳은 구름과 맞닿아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높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꽤 힘든 일이라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은밀한 장소에 관한 불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중국의 이면자로 보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처의 주택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04년 영국 랭커셔주 해안에서 만조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고용주 때문에 조개 채취 작업에 종사하던 중국인 이민자가 익사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인들의 집에 돌이나 벽돌 던지는 녀석들이 나서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술집은 술집에서 우뚝 일어선 채로 말했다. 영국의 노동계급 아저씨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단순히 질이 나쁜 아저씨인가 했는데 실은 은근히 오타쿠 같은 면이 있어서 무언가 하나에 관해서 쓸데없이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대체 정권으로부터 부러운 정권 정도까지는 간단하게 실업보험과 생활고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도시에 일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껏 10대의 다양한 배회주의를 보아서 인도 출신 자파점 주인이 칼에 들린 일도 있었고 중급주인 일창이 몇 번이나 깨진 적도 있어서 하지만 그건 옛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 최근에 2, 3년 동안의 학교 평판도 좋아졌고 이런 평등한 시대의 어른들과 학교가 힘을 합쳐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해왔잖아. 그런데 다시 자파점 주인이 칼에 찔려있던 시절로 대응하는 짓은 용서할 수 없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스티브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스티브의 말에 따르면 10대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어두워진 뒤에, 그러니까 대충 저녁밥을 먹고 나서인 오후 8시부터라고 한다. 무서운 아저씨라는 실은 스티브 본인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이었다. 1980년대 촬영을 한 무서운 얼굴의 스킨헤드 아저씨가 이끄는 야간 순찰대가 조직되었다. 동네 술집에 번거질던 아저씨들의 순찰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활동 개시 이후에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중국인들이 언제 이 순찰 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느 밤 중국인들이 살던 집 두 채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이튼의 동화. 부두 창고에서 일하는 아저씨 시언이 선술집에서 개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창고 사무실에서 타임카드를 찍고 있었거든. 근데 맞은편에서 직장 동료가 걸어와서 내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컨트라고 하는 거야. 뭐야, 엄청 무리하네. 내가 깜짝 놀라 말하자 선은 말했다. 맞아. 이런 이야기. 28년 워킹 클래스 히어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퉁명스러워져 기분은 짠코 잘 안 웃고 싫다. 순술집 화장에서 나타나는 잔뜩 짜증난 얼굴로 말했다. 6이라면 나 대충. 나타야의 아들은 눈을 찌뜨고 어두운 얼굴로 제프를 한번 쳐다보니 호의를 돌렸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실을 만도하다. 순재원이 엄마 사정으로 모르는 나라에 따라오게 되었는데 외국인 할아버지를 오늘부터 너희 아버지다 라고 속여받지를 않나. 로봇에게 직업을 빼앗길 거라는 등 완두콩은 포크와 나이프로 먹어야 한다는 등 시끄러운 설교를 듣지를 않나. 아니 제프도 그렇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인도 식당에서 카레 접시에 코를 박은 채 잠들곤 했잖아. 뭘 이제 와서 식사 예절이니 뭐니 고상한 척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가 으앙으앙 울기 시작했다. 제프가 유모차 밖에 발을 얹고 앞뒤를 흔들어 주었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나타이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파스타를 끝까지 다 먹었다. 그러고는 디저트 메뉴를 펼쳐 열심히 읽고 있다. 제프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가위를 밖으로 나갔다. 나타이와 제프의 당연한 일상이다. 나는 식사를 즐기는 사람, 당신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 이와 같은 도식이 완성되어 있어서 예전의 가정적이고 뭐든 알아서 잘한다는 전형적인 동양 여성의 상을 멋지게 부숴놓은 느낌이다. 원스대 비욘드. 남편의 친구 중에도 출세라는 것을 이해낸 친구 있다. 테리라는 친구가 그랬다. 그는 런던의 이스트 밴드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테리 비욘드 게이에 대한 이야기. 보통은 리얼리티 바이츠 SS2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때의 일이다. 이른바 베크, 그걸 하는 사람이 선술집으로 들어와서 가위원의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다. 이 시대 어쩌면 10대일지 모르는 아직 어린 티가 나는 얼굴의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옮겨다니며 술 마시는 손님들에게 스피어 체인지 한 푼 주세요 라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한동안 영국에서는 벌써 수준 강의라 깜짝 놀랐다. 남편의 고향인 아일랜드에서는 선술집 앞에서 가본 적이 있지만 이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맞이한 것은 1980년대 의학 공부를 위해서 런던에 와 있던 때였다. 나는 일본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영국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럽은 EU의 긴축 체제 때문에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다. 그러자가 담당 기자가 하지만 수치만 보면 EU 전체적으로 경제가 호황인데요 라고 막 지적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진짜 문제다. 통계상으로 경기가 좋다 보이는데 아래쪽은 점점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몇 개월 전에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도 노숙자가 가득했다. 노숙자뿐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지금의 어느 시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리에 서서 구글하는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다. 이런 풍경 마그리트 시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한번 주세요.
조금 전에 그 젊은 여성이 우리 자리로 와서 말했다. 하장기 없는 창백은 얼굴은 건조한 정도를 넘어서 각질이 하얗게나 분을 바른 듯이 보였고 입술도 다 벗겨져 있었다. 원래는 회색이어 스리라 새침작되지만은 이제는 더러워서 베이지색에 가까운 운동복을 위아래로 입고 양쪽 팔에는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이 추운 날씨에 코트도 없이 서 있었다. 사위면에 지갑을 열어서 가진 동전을 다 꺼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런 거에 감동하지 않아. 돈 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노숙자가 아니야. 100의 80%는 형벌을 서리고 구걸하는 거래. 정말로 그들을 생각한다면 돈을 주어서는 안 되지. 그들이 생활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약물 상담을 신청하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해. 지금처럼 돈을 줘버리면 으등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그렇게 하면 역효과라는 말이지. 사이먼의 조카가 하는 말은 노숙자와 으등증 환자를 위한 자선단체에서 주로 하는 주장이다.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만 사이먼이 말하기 시작했다. 너희 세대는 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만 살수 없다고. 사이먼의 꼰대 같은 소리를 하자 옆에서 남편이 끼어들었다. 그야, 구글 하던 노 서렌더 오스럴리티 긴축 정책이라는 말이 영국 거리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2010년에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긴축재정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정책이 실시되었다. 긴축재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가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걸 갚지 못하면 우리는 파산이다 라고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여러 분야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말단에 있는 서민에게 돈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가 없다 보니 귀중한 골동품을 인프라로 쓰지 말라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이유 폐쇄. 도서관 서비스는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이전이라는 무모한 표현을 사용해 마치 커뮤니티 센터 안에 도서관을 설치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실은 이 커뮤니티 센터는 곧 또한 매우 작은 초라한 건물이었으며 심지어 건물의 반은 이미 민간 기업이 매각되어서 헬스클럽으로 바뀌었었다. 그렇게 좁은 거 어디에 도서관이 생길까 싶어서 가봤더니 글쎄 지역 어머니 아버지와 영유아가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방의 한 구석에 있었다. 다다미 6장 정도의 공간에서 상자들이 늘어 있고 그 안에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이 있었다. 그리고 옆의 탁자에 데스크톱 컴퓨터가 한대 있었다. 스티븐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당당히 어린이 놀이방을 열심히 다녔다. 상상해 보시라. 키가 꺽다리처럼 크고 뻐근머리에 매서운 눈빛을 한 아저씨가 한겨울에도 반팔 티셔츠 한 장에 으정쩡한 길로 접어 올린 스키니 진을 입고 닥터 마틴 부츠를 신은 채 어린이 구석방 테이블에 진을 치고 앉아 독서의 열심히 모습을 말이다. 시간이 걸려서 부활절 달걀 노맨 노 크라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개도 안 끼어든다고 하는데 나는 남의 부부싸움에 제법 끼어드는 편이다. 특히 두 사람을 잘 알고 둘다 비슷하게 좋아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상대방은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식으로 양쪽이 다 이해가 되어 괴롭다. 괴로운 이유는 아직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해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때가 닥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레이와 레이첼은 최근에 좀 위험한 느낌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심플하게 레이들이라고 불리는 이 커플, 결혼하지 않았으니 엄밀히 말하면 부부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화순으로 살아왔다. 30대인 레이첼은 런던 동부에서 미용실 두 곳을 경영하는 수완적은 미용사이자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사업가이다. 그런 두 사람 사이의 금융이 시작한 것은 첫 번째 글에 쓴 것처럼 이후 탈퇴 국민 투표에서 레이가 탈퇴 쪽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레이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아이들 아침 라인을 하러 간 사이에 카페에서 레이첼의 이야기를 들었다. 불만의 내용을 이었다. 두 번째 미용실은 성공시킨 레이첼은 이제 세 번째 미용실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몹시 바빴다. 하지만 레이가 주말은 우리와 함께 보내자 가족을 위해서 빨리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니 레이첼은 점점 짜증이 났다. 레이는 레이첼이 일이 너무 많이 한다고
가족과 자기 삶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노동에 대한 두 사람의 사고방식 차이, 60대인 레이와 30대인 레이첼의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레이와 우리 남편 세대는 영국이 아직 여름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사회라고 불리던 시절의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블레어 정권의 제3의 길, 시대의 성장한 레이첼은 달랐다. 레이첼은 강경한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인륜주의, 영국밖에 모르는 세대다. 노동계급 인근은 일이 있고 쾌적하고 청결한 집에 살수 있고 1년에 두번 여행을 하면 그걸로 만족스럽다. 영국이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환상에 가깝다. 영국 공공인인력개발연구소가 1211년 회계회사 460만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10년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출근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6%였던 것에 비해 최근 조사에는 72%나 되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거죠.